160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쓰러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뭔가 근데 아까 미션을 주셨는데 네. 완성된 걸 딱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떠나셨으니까 네. 남아있는 내가 더 이걸 잘 완성해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됩니다. 15대왕 누가 즉위합니까? 광해군.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자, 이때 허준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근데 그 어쨌든 동해보감을 계속 써내려가는 숙제가 있으니까 광해군이 막 뭐 안 했겠죠? 자, 허준은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허준은 이미 삭직시켰으니 문외로 출송시키도록 하라. 응?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게 사실 허준을 오랫동안 탐탁지 않게 본 그 양반 대신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어이가 왕을 못 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청한 거예요. 아, 그 선조가 죽은 이유를 지금 허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잘 도우고 의견을 같이 해서 이걸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싫으면은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걸 좀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왜 안 지켜주시고. 한번 조금 가긴 갔지. 네. 그러다가 그냥 쫓겨갔지. 같이 쫓겨갔지. 사실 광해군은요 허준을 유배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신들은 끈질겼고요. 결국 허준이 유배를 가고 만 겁니다. 최고참 어의로서 선조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간 허준. 유배 생활 1년이 지난 1609년 11월 허준이 한양에 나타납니다. 광해군이 내의원에 실력 있는 의관이 참 적다! 라고 하면서 누굴 불러드린 거예요? 허준을 불러드린 겁니다. 다행이다. 네. 그렇게 광해군의 허위로 다시 내의원으로 복귀한 허준은요, 이듬해 8월 광해군에게 향하죠.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광해군을 벅차게 만든 허준의 책! 바로 동의보감! 선조가 명한 지 무려 14년 만에 탄생을 한 겁니다. 14년. 진짜 14년. 완성시킨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렇죠. 허준이 유배를 간 건 고통이긴 했겠지만 유배지에서 온전히 동의보감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작업했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동의보감을 완성해낸 겁니다. 자, 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허준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와, 벅차죠. 그동안의 뭐 여정 같은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 책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뭐 상상하면 계속 기대되고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동의보감. 과연 허준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동의보감에 적힌 건강관리의 기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의 금기는 저녁에 포식하지 않는 것. 한 달의 금기는 금음에 만취하지 않는 것. 1년의 금기는 겨울에 멀리 여행하지 않는 것.
아 근데 요즘 왜 그 다이어트 비법 보면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뭘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요즘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자 어떻습니까? 허준이 제안한 건강 비법 어렵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지킬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지켜야 되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마침 여름에 접어들고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올 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사계절 중 여름 여름을 잘 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꼭 보양식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즐겨 먹던 동의보감표 음료가 있습니다. 제호탕? 제호탕. 갈증을 풀어주고 이 소화를 돕는 궁중 청량 음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호탕의 주 재료는 무엇일까? 백단향과 초과, 사인, 오메요. 요걸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꿀에 버무려 놓았다가 끓는 물에 타서 식힌 후에 마시는 겁니다. 정조실록을 보면요. 아주 무더운 날 이 제호탕을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지요. 우리 임영수님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보양제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오리. 오리 좋아하세요. 그리고 담개탕을 먹으면은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오. 자, 이 밖에도요. 우리가 여름철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 많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어떻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 되게 요리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장어했잖아요. 야, 대박.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복 삶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동의보감에는요. 푹 삶아 빈속에 머무면 다섯 장기의 허손을 보한다. 즉, 약해진 오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럼 동의보감에 적힌 또 다른 여름 봉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수박! 우와, 수박! 자, 동의보감에서는요. 수박의 대표적인 효능을요. 목이 마른 걸 풀어주고 더위에 지치는 서독 증상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실제로 여름에 시원한 수박 화채를 즐겨 드셨고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재료로 동의보감을 쓰면 백성들이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백성들이 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재료로 써서 동의보감을 쓴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을 갖는 초심자에서부터 아주 깊은 내용, 의학적 내용을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의원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독자로 포괄하는 대단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대단하게 어떤 높은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작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 허준은 어떻게 지냈을까? 허준은요, 그 이후에도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내의원에서 후학을 양성했고요. 광해군의 명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책을 씁니다. 허준은 그렇게 만년까지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조선의학에 온 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615년 11월, 허준은 77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그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골 경치 좋은 데서 이제 그 상인을 띄우고 그 상인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시는구나.
그게 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고.